오늘 우리 암 환자분들, 예.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완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나오셔요. 이제 우리 선포도 할 텐데요. 여러분 놀라운 간증이에요. 이중묵 목사님이 보내주신 간증입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는 것도 좋습니다. 이 간증이 길지는 않습니다. 문제 있는 곳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특별히 암 환자분들 이 치유의 권능을 믿음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암을 치유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며 간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다섯 군데 주요 장기에 퍼져 있던 암세포를 하나님께서 모두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간, 폐, 위, 대장, 갑상선에 있던 암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취하세요. 아버지께서 작년 말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대장에 이상이 있으니 종합병원에서 다시 정밀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한 달이 넘게, 한 달 넘게 여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간과 폐와 이와 대장, 갑상선 다섯 개 장기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25일 암 환자 등록을 하시고 전이된 암의 뿌리를 찾아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하나 조직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치유를 선포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앞에 닥친 큰 어려움으로 인해 그동안 아버지와 가족들 사이에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지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가족들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속히 한마음 한뜻으로 결속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별기도회가 이제 지금 내일이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이 마지막이죠. 특별기도회가 시작된 첫 주 목요일인 2월 14일 서울 치유의 방에서 치유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조직검사를 다시 한 결과 위, 대장, 갑상선에 있던 세 곳의 암은 암이 아닌 단순 종양으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한 달간을 여러 정밀검사를 통해서 암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폐와 간에 남아있는 암은 매우 심각해요. 현재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며 더 큰 상급 병원으로 가야 한다 하셨습니다. 상급 대학병원에 와서도 진료 기록과 사진을 보시곤 폐와 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 즉 장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말을 하며 또다시 조직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부정적인 진단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이것을 물리친 거예요. 다시 가족들이 합심하여 선포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2월 27일 폐에 있던 암도 암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시며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와 사모인 아들 며느리가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 같다 이거예요. 이제 간에 암이 남아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걸 믿는다.
이 어머니에게 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하시며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병으로 낙심했던 어머니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어서 3월 5일 간에 있던 5개의 암덩어리들도 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그죠? 완성시키시는, 네,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네, 합하면서 연합하면서, 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도 의사들은 여전히 이것저것이 의심스럽다며 피검사를 여러 번 하고 또 다른 검사를 며칠을 더 한 후에 겨우 퇴원을 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의사들이 지금 아리까리 하다니까요. 곳곳에서 의사들이 이상해, 이상해. 우리가 분명히 다 검사해서 진단을 내리면 이게 뒤집어져. 이게 지금 뭔 일이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세포를 바꾸어 주시고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치유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극심한 우울증이 함께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게 하셨습니다. 더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영혼 육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년 전 아버지께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대인 기피증과 심각한 우울증이 함께 찾아왔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낙심해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암을 치유하시고 부모님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함께 고쳐 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통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심각한 암에서 모든 결과를 받고 완전히 치유하시고 우울증을 고쳐주시고 또 그와 함께 아버지와 가족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 기도의 기간에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놀라운 치유를 행하시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질병이 이렇게 박살 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여러분 믿음 지금 급상승했죠? 네. 전혀 의심 안 되죠? 의심 없죠? 아멘. 예, 불신 없죠? 아멘. 두려움 없죠? 근심 걱정 사라졌죠? 박살 났습니다. 아멘. 오늘 다 치유됩니다. 아멘. 다 치유됩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1, 2분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암이라고 진단되었어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을 아멘. 우리는 지금 보고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 손으로 그
능하신 손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 내 아버지 그 선하신 손길이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손으로 주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선한 목자이신 나의 주님 선한 목자이신 나의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눈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쏟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 선하심을 갈망하십시오. 그 선하심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두 불가능이 없으신 분,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이곳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지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모든 간증, 그 극적인 간증처럼 지금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간증,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아멘.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느냐? 아멘. 너희가 원하느냐? 아멘.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멘. 그 기적을 갈망하느냐? 아멘.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원합니다. 주님 아멘. 내가 원합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적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 소원대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사역자분들 지금 그 환부에 같이 손을 얹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운행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더 부어주기를 아멘. 우리의 갈망 이상을 부어주기를 원하셔서 아멘. 이곳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손길을 주님이 지금 함께 붙잡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치유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같이 능력 있는 신이
이 땅에 없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난 모든 자들에게 지금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는 광선을 지금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치유의 권능이 지금 들어갈지어다. 아멘. 질병의 세력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이는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지금 모든 연약함과 아픔은, 통증은, 고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운행할지어다. 아멘. 지금 뼈들이 맞춰질지어다. 아멘.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틀어진 뼈가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골절된 모든 뼈는 붙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틀어지고 튀어나온 뼈들은 즉각 들어갈지어다. 아멘. 즉각 들어갈지어다. 아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골밀도가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골다공증 치유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골수암 치유 될지어다. 아멘. 뼈암 치유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아멘. 관절염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골반의 문제가 치유 될지어다. 아멘. 틀어진 모든 뼈들이 지금 움직여질지어다. 아멘.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턱관절을 치유하십니다. 턱관절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관절, 턱관절 치유 될지어다. 아멘. 지금 턱에 있는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움직이게 될지어다. 아멘. 지금 소리나는 증상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치아의 문제를 주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잇몸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흔들리는 치아는 고정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잇몸이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모든 잇몸 염증들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아의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조골이 생성될지어다. 아멘. 지금 치아의 모든 각종 기적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암에 대하여 믿음으로 권세를 취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아멘. 그것이 암으로 악성 종양으로 발병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지금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은 줄어들고 소멸될지어다. 아멘. 모든 휴증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아, 주님이 신장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장은 새로운 신장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아, 하늘로부터 신장이 내려오게 될지어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장 투석이 지금 멈추게 될지어다. 아, 완전히 새로운 신장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아, 주님께서 요로결석을 지금 사라지게 하고 계십니다. 아, 모든 요로결석의 극심한 통증들은 지금 사라질지어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로의 모든 문제들은 지금 치유될지어다. 아, 주님이 자궁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 자궁에 있는 혹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궁의 혹 지금 사라질지어다. 아, 암덩어리들은 지금 제거될지어다. 아, 자궁암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지어다. 아, 하나님의 생명이 자궁으로 흘러들어가게 될지어다. 아, 주님이 뼈들을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굽어서 아, 움직이지 않은 뼈 관절들이 지금 새롭게 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굽은 관절들은 지금 펴지게 될지어다. 마비된 관절들 지금 펴지게 될지어다. 정상적으로 움직여지게 될지어다. 움직이세요. 주님이 계속해서 움직이십시오. 주님이 또한 지금 불면증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하신 분들을 주님이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극심한 스트레스들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아멘. 또한 주님이 기면증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기면증의 증상들 지금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아멘.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움직이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이 선포가 실제입니다. 아멘.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시고 해당되는 것이면 바로 움직이세요. 즉각 움직이세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심장의 문제를 치유하고 아, 계십니다. 네. 협심증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가져가고 계십니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협심증 지금 즉시 치유될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의 모든 기능들이 지금 정상이 될지어다. 아, 네. 심장의 모든 두근거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멈출지어다. 아, 네. 심장의 통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의 통증 지금 사라질지어다. 아, 네. 부정맥으로부터 완전 이 자유케 될지어다. 아, 네. 심장 판막이 지금 정상이 될지어다. 아, 네. 협심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지어다. 아, 네. 또한 주님이 모든 마비들을 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아, 네.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뇌출혈로 인한 모든 마비들이 움직이세요, 예수님의 움직이세요, 이름으로 움직이세요. 지금 떠나갈지어다. 아, 네.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아, 네. 지금 몸에 있는 모든 통증들을 주님께서 가져가고 계십니다. 아, 네.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인한 전신 통증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사라질지어다. 아멘. 모든 뼈 마디에 있는 통증들이 지금 사라지게 될지어다. 아멘. 온몸에 있는 연골과 관절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될지어다. 아멘. 모든 닳아진 연골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생겨날지어다. 아멘. 모든 관절의 문제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특히 무릎에 있는 모든 통증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라질지어다. 아멘.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게 될지어다. 아, 네. 틀어진 온몸의 뼈들을 주님께서 맞추고 주님, 계십니다. 지금. 틀어져 있는 어깨의 뼈들 틀어져 있는 모든 척추의 뼈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맞추어 질지어다. 네. 온몸에 틀어진 뼈들이 지금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움직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뼈들이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지금, 네. 고관절은 맞추어 질지어다. 지금, 네. 틀어진 어깨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아, 네. 온몸의 극심한 통증들 지금 사라지게 될지어다. 아, 네. 허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예수님의 허리. 이름으로 지금 허리 디스크는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아, 네. 척추 협착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 네. 척추 측만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아, 네. 이로 인한 모든 통증들 신경의 눌림으로 인한 통증들이 지금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아, 네. 이로 인한 다리에 저린 증상이 있는 분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에 모든 저린 증상들이 떠나갈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다리의 모든 연약함들 치유될지어다. 아, 네. 심각하게 다리가 팔이 붙는 분들이 계십니다. 뛰어보세요. 모든 부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네. 모든 붓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빠질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혈관의 문제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 치유될지어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혈관의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아, 네. 당뇨병은 치유될지어다. 아, 네. 당뇨로 인한 모든 합병증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 네. 눈의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녹내장과 백내장은 치유될지어다. 아, 네. 지금 안압은 정상이 될지어다. 아, 네. 시야가 좁아서 볼 수 없는 분들 지금 시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 네. 예수님의 아, 네. 이름으로 시야는 할렐루야. 확장될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초점은 맞춰질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황반 변성 치유될지어다. 망막색소 변성은 치유될지어다. 안구 진탕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지금 안구가 없는 분들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아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지금 망막은 재생될지어다. 아멘. 지금 동공은 재생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정체는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눈의 모든 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날지어다. 눈에 있는 암도 주님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안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또한 편도선에 있는 암 예수님이 제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편도선 암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치유를 행하고 계신 자궁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자궁에 있는 불필요한 출혈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아멘. 지금 멈출지어다. 아멘. 극심한 출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자궁 내막염 예수님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증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또한 자궁에 있는 근종과 암이 치유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양 근종 지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온몸에 있는 근육에 있는 통증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근육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시오. 알 수 없는 원이 없는 그런 근육에 있는 통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아멘. 또한 잉태케 되는 자궁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산을 원하는 그런 자궁에 주님이 지금 생명을 붓고 아멘. 계십니다. 아멘. 이 잉태와 관련된 이상이 있는 기관들도 주님이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잉태케 될지어다. 아멘. 생명을 잉태하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지금 붓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암이 정복되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되어지지 않은 모든 암들도 여러분 다 지금 소멸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선포된 모든 암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면 이제 완전히 여러분의 암들이 완전히 이제 소멸되었다는 그 진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의 이름으로 지금 몸속에 있는 모든 암들은 제거될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방암 떠나갈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소암 떠나갈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체장암 떠나갈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암 떠나갈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암 떠나갈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장암 떠나갈지어다. 아, 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암들 지금 소멸될지어다. 아, 네. 특별히 저에게 뼈암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뼈암은 소멸될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뼈속에 있는 모든 암의 세포들 지금 즉각 소멸될지어다. 아, 네. 혈액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혈액암 소멸될지어다. 아, 네.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암의 세포들 지금 소멸될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직성 척추염 지금 소멸될지어다. 아, 네. 자궁 출혈이 멈추고 있습니다. 아멘. 자궁 내막증 치유될지어다. 아멘. 자궁 근종 사라질지어다. 아멘. 모든 혹들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비뇨기과 쪽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전립선 치유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지금 방광염 떠나갈지어다. 아멘. 요실금 치유될지어다. 아멘. 변실금 치유될지어다. 아멘. 빈뇨증 떠나갈지어다. 아멘.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빈뇨증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심장의 두근거림들 심장의 문제들 쪼여오는 모든 협심증 치유될지어다. 아멘. 지금 떠나갈지어다. 아멘. 귀가 열립니다. 아멘. 귀가 열립니다. 아멘. 오늘 귀가 열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에 고막이 재생될지어다. 아멘. 고막이 재생될지어다. 아멘. 사고로 인해서 손상된 모든 귀의 기관들이 살아날지어다. 아멘. 난청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명 떠나갈지어다. 아멘. 돌발성 난청 떠나갈지어다. 아멘. 메니에르 치유될지어다. 아멘. 이석증 떠나갈지어다. 아멘. 중이염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소리를 듣게 될지어다. 아멘. 소리를 듣게 될지어다. 아멘. 선천적인 염색체 이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염색체 이상들 치유될지어다. 아멘. 유전적으로 우리 몸에 있었던 유전적인 질환들 지금 치유될지어다. 아멘. 즉각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몽을 꾸는 그 모든 증상들 떠나갈지어다. 갈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령의 우울한 마음들 자살 충돌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 네. 떠나갈지어다. 아, 네.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아, 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오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오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여러분이 진짜 감사가 될 때까지 고백해보세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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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의 감사는 주님을 영광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지나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이제 움직일 건데요. 먼저는 오늘 435에 처음 오신 환자분들 앞으로 오세요. 435에 처음 오신 환자분들 앞으로 오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 치유방 간증하실 분들은 나오십시오. 오늘 사상호에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강사님들 먼저 기도받고 암 환자분들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치유 강사님들 세 곳에서 기도해드리고요. 치유의 방에서 간증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지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암 환자분들과 오늘 435에 처음 오신 분들이 먼저 기도받고 여러분들은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시는데 우리 사역자분들 도와주시면서 저쪽 바깥에 로비로 나가셔도 돼요. 넓은 곳에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로비로 나가셔서 마음껏 움직여보시고요. 우리 사역자분들은 지혜롭게 여기 양쪽 공간 이용해서 또 의자 사이사이로 들어가셔서 움직이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전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적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정도의 결과를 얻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기도한 게 100이라면 200의 결과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과 암 환자분만 나오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움직이셔야 돼요. 그 공간에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움직이십시오. 믿음으로 움직이세요. 확인해 보세요. 선포하고 감사하면서 움직이세요. 감사하시면서 움직이세요. 감사하고 감사해도 끝이 없는 감사가 지금 우리에게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군데의 암이 기도하고 합심하고 사랑으로 연합했을 때 사라져버렸잖아요. 암이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포를 바꾸십니다. 암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바꿔버리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앞쪽에는 우리 처음 오신 분들과 암 환자분들만 나오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움직이면서 치유 되신 분들은 이쪽으로 지금 나오셔서 간증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이 지금 빈 공간 사이사이로 의자 앉으셔서 의자 쪽 가운데로 들어오시면 하실 수 있어요. 의자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셔서 선포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유방에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치유방에 암 또 희귀병 그냥 처음 왔는데 선포 듣고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방에 환자분들이 거의 100명씩 오시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또 더 많은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생명력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여기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사역자분들은 지금 회중석 그 자리에서 그리고 중층과 그 지금 있는 공간에서 사역으로 섬겨주시고요.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우리 강사님들 기도해 주실 때 기도 받으면 다른 공간으로 가셔서 거기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간증하실 분들, 우리 지금 간증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올라오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유방에서 일어났던 간증들을 먼저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귀는 앞을 향해서 들으십시오. 해당되는 질병이 나오면 아 이건 내 거야 라고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실제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소리는 좀 낮춰주세요. 소리는 조금 낮춰주시고 간증이 놀라운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됩니다. 자, 우리 이제 간증 들으면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와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집중해서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려 25년 동안 전혀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화요일 치유의 방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이분은 25년 전에 낙상사고로 인해서 왼쪽 귀를 전혀 들으실 수가 없었고요. 오른쪽 귀는 조금만 들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이제 앞으로 지난 목요일에 본래는 병원에 가서 보청기를 맞추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셨다가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처음 치유의 방에 먼저 참석하신 그런 타교회 뿐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받으시고 무려 25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려서 듣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짧은 문장들만 따라하셨었는데요. 나중에는 긴 문장까지도 따라하실 정도로 완전히 귀가 열려서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모두 다 열려서 듣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허리에 협착증으로 인해서 뼈가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완전히 들어가서 이분이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마음 가운데 있던 걱정과 염려도 사라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방언 기도도 다시 하게 되시면서 신앙의 회복도 경험하셨습니다. 영육간에 회복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 아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지금 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 좀 전에 치유하신 그분은 제가 치유방에서 선포하고 있을 때 다니면서 안수해 주는데 귀가 열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귀가 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귀에 문제가 있으신 분 지금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귀가 열릴지어다. 지금 듣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몇 년 되었던 어떤 사고로 되었던 지금 귀가 열려 듣게 될지어다. 아멘. 지금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확인 꼭 해보세요. 반드시 치유됩니다. 네, 오늘 귀가 열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에 문제가 있는 분들 지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보청기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분이 듣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은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따님의 소개로 처음 치유회방에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5년 전부터 노안으로 인해서 청력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보청기 없이는 작은 소리를 들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유회방에 오실 때 믿음이 생기셔서 내가 치유회방에 가게 되면 내가 들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서 보청기를 그냥 놓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어머니의 믿음대로 청력이 살아나고 듣지 못했던 귀를 듣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간증 나오는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것으로 다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귀가 열릴지어다. 더 선명하게 듣게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40년 된 극심한 전신 류마티즘을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이분은 남편분을 통해서 먼저 사랑하는 교회를 알게 된 분입니다. 과거에 남편분이 병원에서 암투병 중일 때 두중인 전도단이 전도를 나오셔서 이분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셨고 그리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은 40년 오랜 기간 동안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온몸에 이런 피곤함이 있으셨고요. 특별히 40년 동안 전신 류마티즘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했던지 발바닥까지 통증이 심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중인 전도단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사사모와 치유의 방을 다섯 번 참석을 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사역자분의 치유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도 극심했던 모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본인의 표현으로는 온몸이 너무나 가볍게 되어서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 그런 감격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목포에 사시는데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목포 사랑하는 교회에 등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유받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라져서 동네 분들이 자기를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그렇게 놀라는 아픈 분들을 다 데리고 와서 치유 기도를 받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좀 전에 간증하신 이분은 정말 새 생명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으시다고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지를 않으세요. 얼마나 기쁘신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받으면 그렇게 되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나오셔서 또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너무나도 귀하신 장로님이신데 하나님이 다섯 군데 암도 사라지게 하시잖아요. 이분이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아주 흡사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6년 전에 폐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6년 전에 폐암 수술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계속 암 수치 이것을 검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하는 과정에 교수님께서 암 수치가 전립선 암 수치가 너무너무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암에 전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정도 암 수치가 나오면 분명히 암일 거라는 확신을 의사가 가지고 3월 28일 날 조직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2월 28일 날 조직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처음에는 마음이 상심이 되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435에서 저기 4층에서 그냥 사역자들하고 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치유예방에 3월 26일과 2월 26일과 2월 28일에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때 저도 기도해드리고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고 주님이 꿈으로도 모든 것을 물리치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조직검사하러 갔을 때 출혈이 너무 심해서 4일을 입원하실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36군데 다 검사했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암수치 위험할 정도의 암수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정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하신 주님, 암을 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 실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기적의 주인공이 정말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 서 계신 성도님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너무나도 암이 여러 군데 퍼져서 정말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유방암 발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임파선 암으로 전이되고 그것이 폐로 그리고 뼈암으로까지 척추암으로 까지도 완전 이렇게 네 군데의 암이 전이 되셨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병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신에 그렇게 암이 퍼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이곳에서 치유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의 있었던 모든 암이 90% 이상 깨끗하게 사라졌다면 병원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분이 지금 항암 치료 딱 4번 받으셨습니다. 4번 받으셨는데 지금 폐에만 아주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척추에 그냥 전이 됐던 모든 암, 유방암, 임파선 암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너무너무 기적이라고 놀라워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이 이 435에 빠지실 수 없어서 항암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시고 또 감기 때문에 지금 몸이 좀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암을 정복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치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오기만 하십시오. 모시고 오십시오. 이곳을 많은 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여기도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암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복부의 6종 암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암이 재발하면서 간과 비장의 다발성 암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해 이제 수술을 받으시면서 다시 전이가 되었는데 지난 2월 달부터 사랑하는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435에 한번 그리고 치유의 방에 한번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간과 비장에 있던 다발성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암을 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 복부에 있는 그 암이 남아있지만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암은 아멘. 지금 완전히 아멘. 살아 질지어다. 아멘. 아멘. 암은 지금 녹아 내릴지어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간증입니다. 네, 치유의 방 간증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40년 동안 잘 들리지 못했던 귀가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치유의 방에 처음 오셨던 우리 성도님은 60대 여자 타교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따님인 선교사님의 소개로 치유의 방에 처음 오셔서 기도를 받게 되셨습니다. 한 37년,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전에 풍뎅이가 오른쪽 귀에 들어가는 불의의 사고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이후로 청력이 20%로 떨어져서 2m 내에 있는 소리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셨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왼쪽 귀, 겨우 왼쪽 귀를 의지해서 소리를 들으시는데 이 왼쪽 귀에도 이명 증상이 너무 심하셔서 겨우겨우 이 왼쪽 귀를 의지해서 소리를 듣고 계시는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오른쪽 귀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2m 내에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4m 이상의 거리에서 작게 말하는 소리도 뚜렷하게 듣게 되셨고요. 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었던 이명 증상도 주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귀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CT까지 다 찍어 놓으셨어요. 머리에 이렇게 우웅 하는 이런 뭔가를 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셨대요. 그런데 따님 소개로 와서 그날 이명도 치유되고 풍뎅이가 들어가서 귀가 손상된 그것도 다 치유되고 그리고 마글로 씌워져 있었던 것 같은 그 상황도 다 사라진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또 치유의 방에 대한 간증인데요. 요즘에 처음 오시는 분들, 지인의 소개로 처음 오셨다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이 지금 치유의 방에서 치유를 받으셨기 때문에 같이 못 나오셨는데요. 이분은 30대 자매님이시고 타교의 성도님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치유의 방에 지난주에 처음 오신 자매님이세요. 그런데 1년 전에 무거운 그런 짐을 드시다가 척추 7번, 8번이 이렇게 틀어지는 사고를 당하셔서 허리 협착증으로 통증이 계속 심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는 동안 점점 심해져서 지금 최근에는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데 처음 오셔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1년 동안 있었던 통증이 즉각적으로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또 이 자매님은 집안의 가족분들과 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집안에 다 불교를 믿으시고 본인만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었고 고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또 종교 문제 또 돈을 못 버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고 또 공황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답답했던 그런 증상들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처음 이곳에 와서 사역자분들의 기도를 받았을 때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고 마음의 답답함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또 여러분들 공황장애가 뭔지 아실 거예요.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에 있으면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한 증상인데요. 처음 와서 낯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오셔서 간증도 하실 때 모든 마음의 초조함과 공황장애가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허리 협착증과 우울증과 공황장애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회중석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사역하고 계시죠? 움직이면서 확인하고 치유사역하고 계신 거 맞죠? 간증 넉넉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 저도요 듣고 귀는 듣고 몸은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앞에 계신 중환자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지금 듣고만 있어도 믿음은 들어오지만 들을 때 뭔가 나도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움직이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계신데 더 적극적으로 귀는 열고 입은 닫고 움직이기 하실 수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간증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들께서 치유 선포하신 대로 귀가 열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은 타교회 분이신데요. 타교회 분이신데 당뇨병으로 인해서 30년 동안 양쪽 귀의 청력이 상실돼서 듣지 못하시던 분이세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우리 사역자분이 계속해서 치유 사역으로 치유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보청기를 빼시고도
명확하게 듣고 계시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따라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양쪽 귀가 널려서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당뇨합병 쪽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선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아멘. 점점 더 시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멘. 시력과 청력을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당뇨이셨잖아요. 그런데 당뇨이면은 저렇게 회복되는 것이 어렵답니다. 그런데 정말 당뇨이신데 저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아멘.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이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 사람들을 두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치유의 방에 있었던 간증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성도님은 지방에 계시는 성도님이라 사사모나 이런 치유의 방에 잘 오실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특별 기도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휴가를 내고 치유의 방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2년 전부터요, 무릎에 통증이 시작되면서 걷기가 힘들어지시고 계단을 오르기도 힘드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6개월마다 무릎 연골 주사를 맞으셔야 됐고 3개월마다 무릎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방에 오시기 전날 너무나 다리에 쥐가 나고 통증이 극심하셔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상태셨어요. 근데 치유의 방에 오셨을 때 지식의 말씀에 무릎에 대한 그 지식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자신의 그 무릎에 다리에 힘이 쫙 들어오는 그 강한 느낌을 받으시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꽉 붙잡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그분에게 모든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셨고요. 또한 가슴에 답답했던 증상, 목 디스크의 그 불편한 증상도 사라지셨고 목이 쉬어서 아주 답답했던 그 증상까지도 완전히 치유가 되셨습니다. 아, 네. 그날 단 한 번의 참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몸을 치유하셨는데요. 남아있던 고혈압, 그분의 또한 고질병도 이것을 믿음으로 완전히 붙잡겠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멘.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간증을 들을 때 진짜 치유의 기름붐이 흘러 들어갑니다. 아멘. 움직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움직이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의 큰 믿음에 주님이 너무나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지난 화요일날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운전기사분이 너무 난폭운전을 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넘어지셨대요. 그때 갈비뼈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오른쪽 갈비뼈 7번, 8번에 금이 가는 그런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예, 부러졌다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요. 입원을 해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는데 성도님이 그때 생각이 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사모에서 뼈가 세 군데 골절돼도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그 간증이 생각나면서 나는 두 개밖에 안 부러졌는데 내 것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그 믿음이 들어오셔서 아멘. 오늘 사사모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움직이셨을 때 이렇게 보조기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유롭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 갈비뼈를 부러진 통증을 치유하시고 이 모든 뼈를 고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년간 있었던 이 가슴과 어깨의 통증이 지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성도님 2년 전부터 원인 모르는 그런 통증이 있으셨어요. 가슴과 이 어깨의 통증들로 인해서 조금만 빠르게 걸어도 이 통증이 있으셨고 심지어 그것이 심할 때는 누워 계시기만 해도 그 극심한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특별기도에 참석하면서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특별기도에 갈 때 이 통증이 치유되기 원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주 4.3호 때 앞에서 치유 선포해주시는 목사님께서 지식의 말씀으로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 지금 떠나가고 있다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의 그 지식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면서 확 붙잡으신 거예요. 그 순간 2년 동안 있었던 이 가슴과 어깨에 있었던 통증들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아멘. 그때 이후로 아주 자유롭게 지금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통증을 제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40년 된 허리 협착증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은 타교의 성도님이세요. 그런데 40년 전에 허리 협착증이 발병되셔서 극심한 통증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는 허리가 굽어지고 유모차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태까지 나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사자모에 처음 참석하시고 기도를 받으셨는데 굽었던 허리가 펴지시고 아멘. 유모차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멘.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은 사람들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숨이 차는 증상이 있으셨는데 치유방에 참석하셔서 그 증상도 깨끗하게 사라지셨습니다. 아멘. 또 무엇보다도 내일 사랑하는 교회 등록하신다고 하십니다. 치유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원력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어깨와 고관절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은 평소에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좋지 않아서 늘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족여행 일정이 무리가 되어서 여행을 다녀왔더니 왼쪽 어깨가 너무 아프고 오른쪽 고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특별기도회를 사모함으로 참석하고 있었는데 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병원을 가도 한의원을 가도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사사모에 참석해서 김옥경 목사님의 치유 간증을 듣고 있는데 믿음으로 취했더니 그때부터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치유 기도를 받았더니 놀랍게도 그 모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네. 어깨를 치유하시고 고관절을 치유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들리지 않던 전혀 들리지 않던 귀가 열렸습니다. 아, 네. 오늘 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예, 저희 성도님은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오늘 처음 사사모 참석하신 타교의 성도님이세요. 우리 성도님이 제주도에서 왜 올라오셨냐면 이틀 후에 대장에 있는 용종을 떼어내는 그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신 따님에게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 사사모에 참석하시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이 한 15년 동안 왼쪽 귀에 그 중이염 그 증상으로 인해서 전혀 고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아봤지만 병원에서 이거는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포기하고 살아오셨던 그 왼쪽 귀가 오늘 완전히 깨끗하게 열려서 아멘. 오른쪽 귀보다 더 잘 들리신다고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소리까지도 깨끗하고 선명하게 듣고 계십니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이분이 지금 수술받기 위해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왼쪽 배에 있는 그 용종 때문에 굉장히 배가 묵직하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많이 아프셨는데 지금 그 있었던 대장의 통증도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멘.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귀에 손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치유의 권능이 이곳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청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명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이염으로 인한 모든 난청과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고막은 재생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청력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귀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분도 귀가 아멘. 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께서는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물에 빠지는 사고로 인해서 왼쪽 귀에 청력이 상실되고 80dB 이상을 듣지 못하는 그런 청력이 상실되는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면서 수술을 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은 여전히 들리지 않는 그런 증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쪽 귀로만 듣다 보니까 나머지 오른쪽 귀도 청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시는데 점점 귀가 열리는 것이 느껴지고 아멘. 그리고 실제로 안수를 받고 치유 선포를 받으실 때에는 완전히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양쪽 귀가 모두 열렸습니다. 아멘. 치유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 치유의 방에서도 처음 오신 분 보청기를 지금 하러 가기 위해서 치유의 방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그 자리에서 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쁜이겠습니까? 암도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여러가지 용종도 혹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남편 성도님은 그 폐가 완전히 새롭게 돼서 농사 짓고 계시는 그 기적, 예, 그 기적의 주인공이시고 또 우리 권사님은 이 15개가 금리로 변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남편 성도님과 우리 권사님에게 놀라운 그런 선한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권사님은 치유가 그냥 너무나 일상화되신 것 같으세요. 지난 겨울에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통해서 양쪽 무릎에 심한 통증이 있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즉각 이곳에 와서 기도를 받으시고 무릎에 있던 통증이 즉시적으로 다 사라지는 그 치유를 받으셨고 또 오늘은 이 왼쪽 귀에 통증이 있었는데 또 와서 기도를 받고 왼쪽 귀에 있는 통증도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가 일상화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놀라운 치유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네, 역시 이번 목요일 치유방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극심한 골절뼈의 그 통증으로부터 그렇게 치유하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은 11월 초에 두정인의 전도를 받고 저희 교회 성도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넘어지시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발 뒤꿈치에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셨는데요. 퇴원을 하시고 난 뒤에도 극심하신 통증으로 인해서 잘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방에 오실 때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하실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이렇게 치유방에 참석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요. 그 극심했던 그 통증에 발 뒤꿈치에 뼈의 통증이 다 사라지셨고 아멘. 이제는 나 치유받으시면서도 나 걸을 수 있어 오늘 나는 걷는다 계속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니 결국 보조기 없이도 잘 걷게 되셨을 뿐만 아멘. 아니라 보조기를 밀고서는 너무나 빠른 걸음으로 잘 걸으시게 되셨습니다. 아멘. 극심한 골절뼈의 통증으로부터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그 골절된 그 뼈가 있으니 얼마나 걷기가 힘드셨겠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런데 이분이 그날 오셔서 완전히 자유롭게 걷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에 골절된 부분이 있거나 인대가 늘어나신 분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골절된 부분이나 인대가 늘어난 그 부분에 이렇게 주님이 손이 그 닿는 부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골절된 부분에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지금 임할지어다. 아멘. 모든 골절된 그 뼈는 지금 붙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금이 간 부분은 지금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늘어난 인대는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50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오른쪽 귀가 오늘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은 아주 어릴 때 열병으로 인해서 오른쪽 귀가 완전히 청력이 상실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오른쪽 귀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셨는데요. 3주 전에 처음 사사모에 참석하시고 계속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받으시고 드디어 들리지 않던 오른쪽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귀를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다 귀에다가 손대보세요. 주님이 또 선포를 하라고 하는 사인이겠죠? 예, 귀에다가 다 손대세요. 귀가 더 잘 더 잘 들리게.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은 더 잘 들리게. 예,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치유의 권능을 이곳에 쏟아붓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의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의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의 모든 청력은 손상된 성력, 청력은 지금 회복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는 열릴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는 지금 듣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력은 살아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는 지금 듣게 될지어다. 아멘. 예,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 여기 계신 예쁜 자매님은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금리로 네 개의 치아가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 저희 사랑하는 교회 새신자분이세요. 이제 등록한 지 두 달 정도 되셨는데요. 우리 자매님은 치아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사사모에 참석하셔서 저 뒤쪽에 앉아 계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앞에서 치아 기적 선포하시고 이렇게 금리 기적도 선포하셨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속으로 생각하실 때 와, 금으로 치아가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렇게 정도만 생각하셨대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책을 보면서 거기 산호세에서 금리 기적이 일어났던 그걸 보면서 아, 너무너무 신기해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자매님에게. 근데 우리 자매님에게 금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스케일링을 하러 치과에 갔습니다. 근데 치과에서 그 간호사분이 아, 금리로 해놓으셨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매님은 지르코니아라는 성분으로 아주 오래전에 치아를 떼웠던 그거 이외에 금리라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데 지금 아래 두 개, 위에 두 개 반짝반짝 너무너무 예쁜 금리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매님의 믿음을 세우시고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치아에 문제 있으신 분들 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치아에 문제 있으신 분들 한번 손 얹어보세요. 저희가 다시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아에, 입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아멘. 지금 입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지금 치아에 있는 모든 깨어진 치아들 생리가 자라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조골의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또한 흔들리는 치아는 고정될지어다. 아멘. 입 안에 모든 구취들, 잇몸의 염증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또한 오래된 치아 금리로 지금 바뀔지어다. 아멘. 지르코니아와 아말감으로 떼운 모든 치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에 좋은 금리로 바뀌게 될지어다. 아멘. 바뀌게 될지어다. 아멘.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입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15년 된 이명을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치유의 방 간증입니다. 이분은 치유의 방에 처음 오신 남자분이신데요. 예전에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그래서 이명이 찾아와서 굉장히 크게 이명 소리가 들렸고요. 또한 무릎도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설교를 못 들을 뿐만이 아니라 대화하는 것이 불편했고 밤에는 이 극심한 이명 때문에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마음도 불안정해져서 모든 면에서 힘든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방에 참석해서 김동욱 목사님 조에서 기도를 받으셨는데요. 놀랍게도 15년 된 이명이 즉각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불안정했던 마음도 안정이 되셨고 아팠던 무릎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이명을 치유하시고 무릎과 마음을 치유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이명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무릎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20년 이상 이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실 때만 해도 기도받기 전만 해도 무릎이 이렇게 움직이시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받고 난 뒤에 무릎에 있었던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 시절부터 위가 좀 약하셨대요. 그래서 이 위에 어떤 소화가 잘 안 되면 더불어 가고 불편하고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힘드셨는데 오늘 기도 받으시고 위도 편안해지셨고요.
또한 폐렴을 한 3년 동안 앓으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많은 치료도 받고 약도 드시고 했지만 이 숨쉬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435 계속 참석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불편함을 제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에 한번 손 대보시겠어요? 위. 소화 불량을 자주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위, 그런 그 숨쉬기 힘든 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위와 폐에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위의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위에 지금 하나님의 기름,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위 과하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소화 불량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위하수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위암 떠나 갈지어다. 소화 불량 떠나 갈지어다. 위 통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폐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폐에 있는 모든 통증 떠나 갈지어다. 폐는 정상이 될지어다. 호흡은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의 방에서 있었던 놀라운 치유 간증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 점막하 종양이 치유되었습니다. 형제님은 형제님이신데요.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그 치유의 방을 두 달간 다니면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 그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다가 2.5cm 크기의 근육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위 점막하 종양, 이것이 발견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심각하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면 이 위 점막하 종양은 2cm 이상일 경우에는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위를 절개해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형제님이 꾸준히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치유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좀 더 자세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큰 병원으로 가보았더니 이 2.5cm였던 종양이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병원에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분이 외국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평소에 악몽도 많이 꾸고 또 최근에는 악마 숭배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그 악몸이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치유 기도를 받으면서 마음의 어려운 증상들 그리고 악몽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멘.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한번 다시 선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권능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케 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지금 아멘. 치유의 아멘. 기름 부음이 운행되고 있고 이곳에서 치유되고 또 집에 가셔서 여러분 계속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몸속에서 계속 운행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번개와 같이 여러분의 몸속으로 지금 강타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뇌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마비는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마비는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마비 풀릴지어다.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가래 천식 떠나 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침 감기 떠나 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래된 고질적인 모든 질환들 떠나 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호흡기 질환들 떠나 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유전적인 질병 지금 당뇨가 치유됩니다. 아멘. 당뇨가 치유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의 모든 문제들 떠나 갈지어다. 아멘. 당뇨 합병증 떠나 갈지어다. 아멘. 당뇨로 인한
발의 괴사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걷게 될지어다. 걷게 될지어다. 아멘. 지금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질병에 대해서 선포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선포가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중환자분들 여기서 기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여러분 몸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심장의 문제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비는 풀어질지어다. 아멘. 마비는 풀어질지어다. 아멘.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교사님 잠깐 마이크 가지고 내려오세요. 예. 여러분 교통사고 휴증으로 지금 하반신 마비가 오신 분이 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암들이 소멸되고 있고 아멘. 암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현장입니다. 아멘.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반신 마비가 풀릴지어다. 아멘. 풀릴지어다. 아멘. 지금 마비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아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임할지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될지어다. 아멘. 마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아멘. 눌려있는 모든 신경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죽어있던 나사로야 나오라라 말할 때 살아나왔던 것처럼 아멘. 모든 죽어있던 신경들 살아날지어다. 아멘. 기적이 사람의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아멘. 모든 죽어있던 신경들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세포들 하나하나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강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아멘. 박사라 성도님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아멘. 지금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지금 일어날지어다. 아멘. 치료하는 강선이 임할지어다. 아멘. 임할지어다.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임할지어다. 아멘.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감각이 돌아올지어다. 죽었던 감각이 돌아올지어다. 지금 뼈는 움직이게 될지어다. 근육이 살아날지어다. 인대가 살아날지어다. 모든 조직들이 살아날지어다. 세포들이 반응하게 될지어다. 지금 움직이게 될지어다. 죽었던 모든 세포들이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이 움직여질지어다. 손이 움직여질지어다. 움직여보세요. 움직여보세요. 손이 움직여질지어다. 계속해서 움직일지어다. 이쪽 손도 올려보세요. 움직일지어다. 할렐루야. 움직일지어다. 계속해서 할렐루야.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풀어질지어다. 지금 모든 하반신 마비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척추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척추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지금 모든 신경들이 모든 살아날지어다. 풀릴지어다.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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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지금 살아날지어다. 기적 일어날지어다. 지금 움직이게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지금 기적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움직이게 될지어다. 우리 뒤에 계신 형제님에 대해서 우리도 합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해랑 권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살 청년입니다. 네, 이 형제님은 1년 8개월 전에 다이빙 사고를 당해서 경추 밑에 쇄골 부분부터 전신 마비가 되었어요. 근데 한 두 달 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집이 울산인데 유튜브 영상을 보고 부모님께 이 교회에 가서 치유를 받고 싶다. 그래서 서울에는 거처할 곳이 없어서 일부러 국립재활병원에 형제님이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435 네 번을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마지막 이제 참석했을 때 우리 전도사님 몇 분을 마지막에 만났어요. 그래서 형제님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줬고 형제님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그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형제님이 계속 집에 있다가 요번에 다시 서울에 와서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지금 구로의 재활센터에 한 달 여정으로 지금 올라온 상태고요. 이번에는 어머니 없이 혼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분의 하반신 마비가 풀려서 다리가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지금 너무 놀란 거예요. 할렐루야! 다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여 지금 조금 보세요. 전에 먼저 지금 요양사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38년 만에 할렐루야! 하반신 마비가 풀어졌어요. 다리가 움직여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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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 만이었죠? 38년. 38년 만에 처음으로 하반신을 움직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 주이십니다.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주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사랑이십니다. 우리 형제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어머, 계속 움직이고 계세요. 이 다리를 지금 오른쪽 다리를 할렐루야. 와,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계속 우리가 지금 있어요. 봤잖아요. 할렐루야. 어머, 이 다리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어요. 네. 전혀 이 다리 좀 보세요. 38년 동안 와. 움직이지 못했던 하반신 마비가 풀린 것입니다. 아멘. 지금 시작이에요. 아멘. 지금 시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완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형제님에게도 지금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지금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경추신경이 살아날지어다. 아멘. 살아날지어다. 아멘. 살아날지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지금 하나님 이 맛이 없어서 이 맛이 없어서 이 맛이 없어서 아멘. 생명으로 이 맛이 없어서 아멘. 기적으로 이 맛이 없어서 아멘.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완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신경 조직들이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던 신경 조직은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회복될지어다. 모든 뼈와 근육과 힘줄과 세포들이 정상이 될지어다. 새 힘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고 뛰게 될지어다. 걷고 뛰고 운동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온전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 이 시간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 날지어다. 아멘. 마비는 풀릴지어다. 새 힘이 임할지어다. 아멘. 지금 다리에 새 힘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마비는 풀릴지어다. 아멘. 아멘. 감각이 돌아올지어다. 감각이 돌아올지어다. 찌릿찌릿한 감각 살아날지어다. 지금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감각이 전류와 같이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죽었던 모든 세포들이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게 될지어다. 기적. 지금 모든 근육들이 살아날지어다. 인대와 조직이 살아날지어다. 세포들아 살아나라. 세포들아 살아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움직이게 될지어다.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움직이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잃었던 꿈을 지금 성취하게 되실 것이라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아멘, 살아계신 아멘. 것을 증거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랍니다. 아멘. 세계 열방에 다니며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자로 일어나게 되실 아멘.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멘.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원수 마귀는 우리의 부르심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제거하시고 아멘. 그 원수의 손을 끊으시고 아멘. 다시 부르심을 성취시키시고 그 부르심 안으로 이끄시는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을 인도하셨습니다. 박사라 성도님을 인도하신 것처럼 아멘.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신 것처럼 아멘. 우리 형제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착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부어 아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아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계속 선포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아멘. 우리 합심합니다. 아멘. 선포해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지금 이분에게 일어난 기적 날치어다. 증가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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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움직이게 될지어다. 지금 움직이게 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계신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의 하나님. 지금 기적의 하나님. 지금 치유의 하나님. 지금 치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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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찬양합니다. 살아날지어다. 뻗으세요. 뻗어보세요. 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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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뻗어요. 발 뻗어요. 발 뻗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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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뻗어요. 지금.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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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계속 합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허리에 믿으러 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뒤에 분들도 안수해 주세요. 그 뒤에 분. 움직여봐요. 예, 휠체어에 계신 분 또 해 주세요. 합심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38년의 마비에서 누가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신경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까? 마비를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으셨죠? 암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어요. 소멸되고 있어요.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으세요, 걸으세요. 여러분 걸으세요. 움직여보세요, 움직여보세요. 걷고 뛰고 달리고 움직이세요. 지금 가져오세요. 치유의 권능을 가져오세요. 기적을 믿음으로 가져오세요. 내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곳에 계십니다. 만지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박사라 성도님이 계속 날마다 달라졌다고 했어요. 시간마다 달라졌다고 했어요. 예, 주마다 달라졌다고 했어요. 달마다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 걷게 하세요. 환자분들 걷게 하세요. 걷게 하세요. 돌리게 하세요. 돌리게 하세요. 할 수 없는 거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기적의 기름 부음이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치유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 세포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신경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마비가 풀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